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큰 결심을 해서 이제 모발 이식이나 이제 탈모 치료 받으신 분들 많은데요. 이제 효과를 생각보다 보지 못해서 또 고민이 생기신 분들도 많아요. 그죠? 아, 저희한테 이런 이제 재수술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면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는 게 좋을지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고 제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드리고 좋은 해결책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상태에 따라서 알맞은 방법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모집 양식에 따라서 메일로 사연과 사진을 보내주시면 유튜브 영상으로 순서대로 올려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은 저희 카페 게시판이나 이메일 혹은 저희 병원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사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